그냥 몸이 안 좋은 걸로 확 나타나더라고요. 아, 어쨌든 방학은 짧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. 자, 공포의 다리 찢기. 아, 정영. 제가 3개월 전부터 운동할 겸 살도 좀 빼려고 춤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제 처음에서 기초반이라 스트레칭 위주로 하고 있는데 스트레칭하면 다리 찢기를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그걸 하고 있는데 진짜 고통이 장난 아니에요. 지금은 학교 다녀서 1시간 정도 하는데 방학하면 또 2시간으로 늘린다 하더라고요. 2시간 동안 다리 찢을 생각하니까 진짜 벌써부터 아, 어려가지고 잘 찢어질 것 같은데 얼마나 아프길래 그래요 대체? 진짜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. 다리를 쫙 찢고 있으면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? 그냥 학교 가서 공부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.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. 한번 찢어봐봐. 아, 지금 네. 어디까지? 진짜 못 찢는데. 한번 보여주세요. 어떻게 아직 찢어? 어휴. 얼마나 찢어요? 하시는 데까지. 하시는 데까지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거 다 찢은 거예요? 네, 여기까지. 자, 우리가 찢어줍시다, 우리가. 아니, 진짜 못하겠어요. 박준기 씨는 어떻게 뭐. 저 되게 유연했죠. 유연해요? 제가 날 닮았으면 잘 찢을 텐데. 보여줘요. 네.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. 선생님. 자, 찢어주세요. 지금요? 그럼요. 다리가 다라고. 진짜로. 저 잘 못 찢어요. 이것도 안 닿아요. 그래요? 아니, 저는 괜히 유연해요. 가인이 나왔어. 아, 그렇지. 가인이. 가인이. 뭔지 안 보여줘. 답답해서 나왔구나. 와, 어떻게 저렇게 다리 찢었으면 나와. 유빈이가 될까? 유빈이가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종혁이가 좀 무안할 것 같아요. 아이, 배운 지 얼마 안 돼서. 이제 시작하는 거 이제 시작이니까. 힘든데, 진짜 잘 했으니까. 충분히 다 찢을 수 있어요. 되게 어렵네. 자, 대청소. 대청소. 믿음 마음. 믿음 마음. 얼마 전에 저희 집이 또 이사를 했는데요. 짐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정리가 덜 됐어요. 엄마는 피곤하시다고 저한테 방학 때 정리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짐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서 그거 다 정리하고 나면 방학이 다 끝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요? 아기 때부터 있었던 장난감들이랑 책들이 너무 많아서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특히 장난감이 장난감방에 다 안 들어갈 정도예요. 여기 좀 어디?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마미가 요즘 미운 7살이라서 제가 뭘 시켜도 마미가 통 말을 안 듣고 땡깡 부리면서 아 형이 막 이래요. 아이고. 그래서 결국은 제가 다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리고 차라리 이번 여름 방학을 안 왔으면 좋겠어요. 마음은 뭐 청소 안 도와줄 거예요? 아니 근데요 장난감 방에 장난감이 엄청 많아요. 저 그래서 못 치워요. 그리고 아빠 운동방만 치우고 다른 짐은 한 개도 정리 안 해요. 맞아요. 아빠 운동방만 정리해서 아빠 운동방은 엄청 깨끗하고. 아 그래요? 저 봐봐요. 저게 뭐? 아니 원래 여기 자리 좀 있었는데 한결이가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. 아 그래요. 저게 이제 장난감 정말 많네요, 그죠? 빨리 와봐. 되게 깨끗하네. 저기 책장 같은 건 없어요? 책장 있으네. 이렇게 조그맣게. 조그맣게. 네 있습니다. 아 이거 믿음이 마음이가 원체 또
사내들이다 보니까 작은 장난감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장난감들 정리를 하고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. 그 밑에 저기 애들 좀 나눠주죠. 그러니까 줬어요. 줬는데도 그렇게 많이. 와, 많이 더라고요. 저 기증을 하세요. 네. 지금은 어쨌든 믿음이 마음이가 갖고 놀 수 있는 거니까 말씀대로 이제 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그래요.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